이게 94년도. 근데 콕 집어서 질문해 주는데, 제가 사립 고등학교에 있었어요. 근데 공립으로 그때 전출들이 갔거든요. 근데 공립으로 갔는데 사립 남고에 있었는데 여중으로 발령을 했네. 공립에서 왜 고등학교를 왜 이렇게, 서울은 특히 고등학교를 뭐 이렇게 벼슬로 여겨요. 여중으로 갔는데 죽는 줄 알았네. 때릴 데가 없어. 남고 애들 있을 땐 제가 때렸어요. 시중. 우리 은사님이 한 것처럼 카리스마 있게 싸대기를 세 대씩 때리고 그랬어. 때릴 데가 없네. 위기가 왔어. 어떻게 해보지 못하는 거야. 옆에 반하고 성적 편차가 17점까지 나가요. 그 여성님이 막 독하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. 고등학교에 있으면 수업 연구에 대해서 별로 하지 않습니다. 그 애들한테 명쾌하게 설명하는 노하우 한 1, 2년 쌓이면 보충 수업에서 박수 받고 나오는데, 아휴, 이거는 내가 뭘 어떻게 설명해도 님들께서 저 아저씨 뭐 하고 있나 이러고 쳐다보시고, 어느 반에서 두 명이 쳐다봐주면 고마워. 그렇게 힘들어. 1년 내내 입술 붙이고 그러다가 얘를 만나. 2학기 중반쯤에 이 아이를 만나서 얘한테, 야, 너 교과서에 있는 단어 만화를 좀 그려줄래? 그랬더니 그 다음날로 15개를 그려왔어요. 저는 이 중에 사실은 딴 거보다 바람, 윈드 이거 보고 놀랐어요. 바람을 어떻게 이렇게 단박에 탁 표현해버리냐고. 간단하게. 그래서 얘는 천재성이 있다. 이 아이가 저에게 제 삶을 변화시켜줬고요. 그 다음부터는 이제, 아, 요즘 애들 알고 보니 선생님이 가르치고 선생님이 설명하는 수업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거 나눠주니까 정말 감동받았어요. 교실에 시계가 있다는 걸 알아요. 시계가. 애들이 이거 품으라. 그게 저에게 기회가 됐고요. 그 다음부터는 방학 숙제는 수행평가 개발에 제가 정말 애를 늘상, 그리고 애들한테 제안도 해요. 네가 제안해라. 수행평가, 너가 잘하는 게 있으면 나에게 말해라. 계속 추가되고 추가되고 별의별 수행이 다 그래서 개발된다. 이어서 오늘은 결과 선생님이 선생님 중심 수업에서 네. 학생 중심 수업으로 바뀐 거잖아요. 네, 그렇죠.